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컴플리먼트예요. 컴플리먼트 오브 셋 A 는 이제 요렇게 보면은 U 컴플리먼트 표시는 역슬래시 백슬래시라고 하죠. 백슬래시하고 A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도 적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컴플리먼트는 보충하다, 보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A를 보충하는 것, 보완하는 것, A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다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표현인데 어떤 의미냐니까 전체 집합 여기 U가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U조죠. 여기 U에서 조금만 내려볼까요? U에서 A가 이만큼이라 그러면은 A가 아닌 전부 다 A의 컴플리먼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U가 ABCD다 할 때 그리고 A가 A다 그러면 A의 컴플리먼트는 뭘까요? A가 아닌 다른 모든 것 따라서 BCD죠. 그죠? 그리고 다른 예로 U가 1, 2, 3 이렇게 쭉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말이죠. 무한집합이란 말이죠. 그죠? 무한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B는 2, 4, 6으로 해서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앞에 거는 자연수고 뒤에 있는 것은 짝수죠. 그럴 때 B의 컴플리먼트는 뭘까요? 그때는 그렇죠. 홀수가 되죠. 홀수. 1, 3, 5, 7, 9 나가는 거죠. 그게 B의 컴플리먼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것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A의 컴플리먼트와 A의 컴플리먼트 A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B의 컴플리먼트 여기 있죠, 그죠? B의 컴플리먼트를 서로 합하면은 유니온하면은 했을 때 나오는 것과 그죠? 그리고 A와 B의 인터섹션 있죠? 인터섹션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컴플리먼트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A와 B는 위에 있는 A와 B가 아니라 밑에 있는 이겁니다. A는 이러하고 B는 이러하고 U는 이러하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앞에 걸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뒤에 것도 한번 찾아서 한번 서로 결과값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입니다.